의약분업은 의사는 진료만 하고 약사는 진료한 처방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 이런 원칙이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 약사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엄중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서 강제화하는 것입니다. 당시 의약분업 하기 전에 약사들은 1년에 약 2억 건의 임의 조절을 했습니다. 지금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없는 항생제, 그리고 스테로이드 제제, 이런 아주 위험한 의약품들이 아무 제재 없이 약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병명도 모르는 채 환자들에게 투약이 되고 엄청난 건강상의 위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의약분업의 정책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관료들조차도 굉장히 어려워했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수십 년간 위원회를 만들어서 토론만 했지 제도를 시행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시행됐다는 점에서 핵심으로 등장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전문가가 자기 직무에 따른 진료가 가능하게 됐고, 국민들은 자기가 무슨 약을 먹는지 알게 됐고, 지금은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무슨 약을 먹는지를 다 알게 돼서 2차 검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의학 생활에 굉장한 혁명적 변화를 가졌고, 이런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시행을 하는 첨단 의료 제도로 발전되게 된 것입니다.